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의 동향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쇼스키즈가 지속되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실망 또 경제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2.03% 하락했고요. S&P500이 1.93% 나스닥이 2% 각각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천도1.57% 하락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1개 섹터 모두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0.55%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0.8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9개 섹터는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너지가 3.39%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IT가 2.4%, 산업재가 2.09%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오늘 7.1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무선 통신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5.92% 상승했고, 생물제약업체인 바이오젠, 의료기기업체인 홀로직, 진단정보 서비스 업체인 퀘스트 다이아노우스틱스,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인 로봇 헵 인터내셔널, 독립의료연구업체인 Laboratory Corporation of America Holdings, 기술장비업체인 다나허, 통신서비스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전기유틸리티업체인 듀크에너지가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케이블 방송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7.1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로퍼 테크놀로지가 7.08% 하락했고요.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인 레즈메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주니퍼 네트워크스 보험업체인 링컨 내셔널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홀딩스 보험업체인 프린시펄 파이낸셜 그룹 소비자금융 서비스 업체인 싱크로니 파이낸셜 항공 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솔딩스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에 대한 동향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해지펀드들이 쇼커버링에 의한 손실 상쇄를 위해 다른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이 3.7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92%, 아마존닷컴이 0.97%, 알파벳이 1.39%, 페이스북이 2.52%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모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테슬라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장 마감 후 동향도 확인해 보면 애플은 0.1%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존닷컴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요.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0.39%, 0.33% 각각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은 오늘 7.1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 D C이고요. 어저께 장 마감 후 이슈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저께 장 마감 후에 2021회계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87% 감소했지만 EPS는 11.3%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에버코 ISI가 랜드 메모리 부문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52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미즈호와 코엔도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2달러에서 65달러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퍼리스는 쇼 스퀴즈 확대 시에 폭등 가능한 19개 종목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동사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무선통신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도 5.92%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장마감의 실적 발표 후, 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0.8%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15%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S&P500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케이블 방송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는 오늘 7.1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네 C H T R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4% 상승했고 증가했고 EPS는 76.3%로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부문의 성장이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케이블 방송 부문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모바일 부문은 상당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부문의 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 한일 외 인터내셔널 그리고 클로락스 파 몰리브 그리고 캐터필러 등은 실적이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68%, 1.45%, 0 8 2 각각 하락했고요 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쉐브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4.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쉐브로는 특히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어, 아주 어, 재무제표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는 장마감 후에도 어,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 소매 유통 업체죠. 이 게임 스탑이 오늘 67.87%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이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은 장중에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극장체인 업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오늘 53.65% 상승했고요. 스테레오 헤드셋 업체인 코스도 52.53%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베스 앤 비욘드는 3.7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은 장마감 후에는 5.85%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이 3.56%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JNJ이고요. 동사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발표했는데 그 효과가 6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남미, 남아프리카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미국에서는 백신 효과가 72%, 남미에서는 6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57%로 나타나면서 평균 66%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효과는 화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95% 그리고 모더나의 94.1%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이 수준은 에스트라제네카의 그 백신 효과의 62%와 유사한 정도입니다. 반면에 중증 증상 환자에게는 85%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현재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접종을 1회에 끝낼 수 있고 또 상원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심과 의료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노바백스는 임상실험 결과를 또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무려 아, 89.3%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64.87% 급등 마감했고요. 파이저는 0.12% 상승했고, 바이오엔테크는 6.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8.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장마감 후에 0.55%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제약업체인 바이오젠이 오늘 5.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 I, I, B이고요. 어, FDA가 동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아두카두맙에 대한 검토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당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FDA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스티펠이 동사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58달러에서 35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전에는 12%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노나네 맙을 개발 중인 일라이릴리가 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이번 소식이 일라이릴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일라이릴리는 실적 발표 후에 1.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제는 장마금의 1.58%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세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사실 오늘 다 하락했는데요. 어,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한 ETF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어즈 MSCI g e r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글자 E, W, G이고요. 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61개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6년 3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5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독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이고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그 섹터가 있는데요.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XB I이고요. 미국 주식장에 상장된 137개 생명공학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출시했고요. 운영자산 규모는 현재 76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2.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미국의 생물제약업체로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XBI는 장마간 후에는 0.2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커머니티 중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X 실버 마이너스 ETF 티컨 알파벳 세 글자 SIL이고요. 1.9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 9개 은최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4월 글로벌X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영 자산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수준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레시어스 메탈즈로 전체의 1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캐나다 소재 기업이고요 세계 최대 은 생산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1.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